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해찬입니다. 역사적인 2020 DMZ 포럼, DMZ는 평화를 원한다의 개회를 선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틀간의 심도 깊은 논의장을 마련해 주신 이재명 경기지사님, 기꺼이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리와 보이님, 조셉 마이 교수님, 각 세션에 참여해 주신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 여러분과 내의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어 내년 2021 DMZ 포럼에서는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 비무장지대는 한민족 공동체를 남북으로 나눈 실선이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꽉 막혀있는 실선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은 문재인 정부는 그 분단의 실선을 뚫어 평화와 소통의 점선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은 마침내 그 선을 없애는 날까지 평화와 통합을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DMZ 포럼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와 협력지대로, 세계적인 생태와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장입니다. 한반도 서쪽 비무장지대의 당사자인 경기도가 그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DMZ 포럼에서 있을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 토론과 나눔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시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와 DMZ 변화를 염원하며 이제 2020 DMZ 포럼의 개회를 여러분과 함께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